JRTV.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 차가 코란도 그 스포츠인데, 이렇게 그 조수석에 이렇게 타려면은, 승차를 하려면은, 이게 좀 높아가지고, 그 상당히 그 불편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그 부속상에서 스타렉스용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손쉽게 그 타기 위해서 손잡이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할 위치를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겠죠? 도장 찍는 식으로 여기 일단 매직을 칠해가지고 여기 위치는 일단 미리 하나 내가 뚫어놨습니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매직을 칠해가지고 요 정도면 되겠네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일단 그냥 바퀴 좋게 핏으로 먼저 살짝 뚫어 놓고요. 이게 10mm 길입니다. 20mm네요, 요 두께가. 그러면은 드릴 비트로 여기에 맞는 구멍을 일단 뚫겠습니다. 20mm면은 여기네. 일단 A 필러를 대략 맞았으니까 A 필러를 일단은 빼주겠습니다. A 필러 빼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홈을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또 피스가 있습니다. 요걸 풀으시면 됩니다. 나사를 풀리게 되면 요런 나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서 이제 풀어. 아까 하하 여기가 애매하게 됐구나. 이것도 먼저 피스로 해서 뚫어주겠습니다. 상당히 단단하네요. 생각보다. 네, 이게 그 팝노트인데요. 이 팝노트를 이게 차에 심으려면은 이거 팝노트를 할 수 있는 그 공구가 있어야 되는데 팝노트 그 공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철판 쪼가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10mm짜리 볼트니까 이 구멍을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거를 낀 채로 이 와샤를, 너트를 이 안쪽에 채워 주시고, 이 이제 밤너트 힘을, 밤너트를 제일 밑에다가 이게 넣어주시고, 팝너트를 심을 공간에 넣어주시고, 이거를 계속 돌리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를 잡고, 그러면은 이걸 계속 들면은 이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그 원리로 해가지고 한번 팝너트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해보니까 좀 쉽네요. 자, 이제 노하우가, 여러분들은 요런 나사로 잡아 다니지 마시고, 열철이 든 좀 강한 거, 육각인데 요게 튼하니까 요걸로 해서 이렇게 조이니까 됐습니다. 네, 요런 그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팝너트 심는 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탈 수가 있겠죠. 이 쌍용구 코란드는 이 손잡이가 왜 여기에 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기에 달려 있어야 이렇게 해서 좀 높으니까 타기가 좀 편할 텐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를 제가 했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